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을 네. 3만 원대 이상대가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내릴 때마다 사가지고 평균 단가가 22,700원대였는데요. 네. 그래. 다 팔고 지금 10%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걸 네. 끌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될지, 이게 제가 결정이 잘안 돼서 문의드렸습니다. 좀 내려가도 견딜 수 있으면 홀딩하세요. 이미 아, 저 밑에 2만 예. 원대까지 내려가는 것도 잘 버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중은 네. 줄이셨잖아요. 제가 이제 하고 계신 네. 거를 제가 한번 이제 복귀해드리면, 이제 복습을 한번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3만 네. 네. 원대부터 해서 잘 모아서 단가도 많이 낮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비중도 줄여내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대한항공에 기대했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가격은 싸졌어요. 이전보다. 맞죠? 3만 원보다 가격은 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은 줄었고 내가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대한항공의 투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대한항공이 밑에서 많은 하락을 줬지만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가가 실제로 70불,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 비행기도 기름 쓰고 가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운송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약간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 두는 거고,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여행 수요 줄어든다라고 해도, 뭐 그래도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 인수 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아직 재료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치라면요. 수급도 제가 최근에 봤지만 나쁘지 않아요. 오늘 항공주 쪽에 대한 흐름성을 좀 살펴야 될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타이밍을 좀 들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홀딩하시고 수급도 좋아요. 외국인 기관 쪽에 수급이 워낙 좋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뭐 재무적인 부분에 요즘 여행 수요나 뭐 다양한 수요 쪽인 부분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약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홀딩하셔도 돼요. 10% 정도는 좀 홀딩하시고 좀더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정돈, 이거 제가 2만 600원대 이제 내려오길래 그래서 제가 추가를 사가지고 단가 팍 났었거든요. 네, 어찌 됐든 좋은 결과네요. 그죠? 어떻게 됐든 지나간 과거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는 이제 지우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 남은 비중이 올라가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어디서 팔 건지,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오르면 나는 욕심을 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 팔겠다라고 하면 한 7%씩 이제 기준점이 7%, 7의 배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서 올라 저항이 있는 게 7%대고 올라가는데 똑같이 또한 14%대도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7% 정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대응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매도 가격을 대충 얼마를 제가 보면 그 될까요? 정확하진 7%가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4,800원, 24,800원이요.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땐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